이렇게 우리가 하늘 세계가 28개 하늘 세계가 있고 28개 하늘 세계가 6개 6천 6가지 하늘 세상 3개 18천 18가지 하늘 세상 무색계 4천 그래서 4가지 하늘 세상 그래서 6 더하기 18 더하기 4 해서 28천이 됩니다. 그 28천의 마지막 꼭대기 하늘 세계가 바로 비상 비비상천 비상 비비상천의 세계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늘 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번뇌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걸 육도 윤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늘 세계 28천 꼭대기 28단계 꼭대기 비상 비비상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생사윤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불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선 더 나아가서 나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 다 함께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갚음을 얻게 한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갚음을 얻게 한다라고 돼 있죠. 결정된 갚음, 결정된 업.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결정된 업을 받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이 일단은 선업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법가 스님에게 그래서 불법승 삼보이죠. 불법승 삼보와 또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보시하고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그 선업으로 발언하고 회양하면 그 선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발언하고 내가 지은 공덕을 여러 존재들에게 회양하면 곧 그 세계로 가서 나게 된다. 곧 그 세계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발언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결정된 업의 갚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나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보시하고 그 보시한 것으로 내가 발언하고 널리 중생들에게 회양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세상, 좋은 세상에 반드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결정되어 태어난다. 이게 결정적인 그런 결정의 갚음 반드시 내가 얻게 되는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좋은 공덕으로 얻게 되는 결정된 갚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되지 않은 갚음을 받게 한다. 결정되지 않은 갚음. 그것은 즉 만일 그 업이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용맹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한결같이 용맹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그런 부실한 마음으로
이제 지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힘이 부족하다. 또 닦아 익히지 않으며 꾸준히 닦고 꾸준히 익히지 않으며 또 발언하여 회양하지 않고 생을 받으면 내가 지은 업의 선업의 힘으로 내가 발언하고 회양하지 않고 그렇게 생을 받으면 그것을 결정되지 않은 가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업을 지을 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결같이 꾸준히 꾸준히 선업을 짓고 항상 발언하고 항상 회양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변방에 태어나는 가품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방. 변방은 이제 변두리 지방이라는 뜻이야. 변두리. 여기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 불교에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란 뜻이에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의식, 지적 수준이 좀 낮은 곳이란 뜻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도 사람들 지적 수준이 높고 문명이 발달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변방의 뜻은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더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여지지 못한 곳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전하여지고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고 있는 곳을 중앙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의 법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이 이제 닿지 못한 곳을 변방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변방에 태어나는 가품, 업을 받게 한다. 즉, 만일 그 업이 부처님이나 법이나 스님이나 계율을 지느는 이나 또는 대중에게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하고, 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제대로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보시하지 않고 그 착한 공덕으로 변방에 나기를 원하면 그 원 때문에 변방에 태어나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음을 아는 가품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보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선업이에요. 그렇죠. 다만 내가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겠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겠다라는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선업을 지었기는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난다. 하지만 중앙에 태어나지 못하고 변방에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때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일으키고 발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때마다 늘 항상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날지어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날지어다, 세세생생 항상 항상 부처님의 법을 만날지어다, 항상 이렇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천수경에 보면 원하상문불법승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열의 십대 발언문 할 때 원하상문불법승, 원하, 원하옵건대, 아, 내가, 제가, 상, 항상, 문, 들을 문, 듣다라는 뜻도 있고요, 만나다라는 뜻도 있대요. 들을 문, 만날 문,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항상 만날지어다. 항상 듣게 될지어다. 라고 원화상문 불법승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짓거나 선업을 짓거나 늘 성불하기를 발언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불법승 삼보를 만나고 항상 좋은 법문 듣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늘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 전생에 그나마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방에 태어나는 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태어나는 법, 중심, 중앙, 부처님의 법이 전하여져 있고, 그리고 문화, 문명이 발달한 중앙에 태어나는 그런 선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중앙에 태어나는 가품, 업을 받게 한다. 중앙에 태어나는 선업은 무엇이냐? 즉, 만일 업을 지을 때,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을 때 부처님과 법과 스님과 불법승 삼보와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범행인이나 범행, 범행은 청정한 행이란 뜻이야. 깨끗한 행, 깨끗한 행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선량한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대중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용맹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한결같고 꿋꿋한 마음을 일으켜서, 용맹스러운 마음은 한마디로 그냥 좋은 마음 일으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꿋꿋한 마음을 일으켜서 크게 보시하고, 보시하고 그 착한 공덕으로 결정코 발언하여 중앙에 태어나기를 구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그는 다시 부처님을 만나고 바른 법을 듣는 아주 묘하고, 여기서 말하는 묘하고 훌륭하고 미묘하고 뛰어나고 묘하고 청정한 가품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을 때 늘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발언하고 발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욕심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안통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의 업보를 꿰뚫어보는 숙명통의 지혜로서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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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서 이 자유로워지는 방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거룩한 수행의 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이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너무나 강해요. 이 업의 습관,
오랫동안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이 업의 습관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수행한다, 수행한다, 수행한다 하면서도 이 번뇌의 업의 습관, 망상의 업의 습관, 집착의 업의 습관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꾸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발언하고 발언해야 된다. 내가 다음 세상, 다음 세상, 또 다른 다음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내가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항상 태어나는 세상마다 불법승 삼보를 만나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항상 만나고 부처님 법 닦을 수 있기를 항상 발언합니다. 태어나는 곳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고 수행할 수 있기를 항상 발언합니다. 늘 이와 같이 늘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죽은 뒤에 태어나는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성불학교,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하늘세계, 천상세계하고 극락세계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세계, 천상세계 중에서 가장 쾌락이 가득하고 가장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극락세계다라고 엉뚱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극락세계는 천상, 하늘세계와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완전한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로지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최고의 최상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불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난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수행한다 말하고 뭐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떠들고 그리고 절에 막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마음을 비춰보면 그런 내 마음의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정한 수행자는, 올바른 불자자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교만, 아만, 뭐 대만, 사만 해서 온갖 그런 교만심, 아만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이제 아만심, 교만심을 내려놓고 내가 참 업이 많은 업보중생이다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께서 항상 공통되게 설하셨다라는 칠불통계라는 그런 우리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악, 모든 나쁜 짓을 짓지 말고 모든 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 안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꾸준히 꾸준히 물방울이 방울을 뚫는 마음으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중요한 것은 꾸준히 꾸준히 닦으면서 나아가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